자 갑니다. 아빠랑 공부하는 초등코치 천일문 대망의 출액 20 에이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기 당연히 우리 테스트 우리 친구들도 영어로 얘기할 준비 하셨지요? 자 우리 저번에 우리 공부한 게 뭐였냐면 자 그치 you can이었었어 you can you can 너는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그죠? 능력이라든가 허락을 하는 거 그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배웠었어요. 자 준비됐나요? 갑니다. 여기부터 갑니다. 시작. 너는 먼저 가도 좋아. 테스트가 왜 나와 이런 막 first지 first 먼저 우선 first 그래서 you can go first 그죠? 시작 너는 컴퓨터 게임을 해도 좋아 시작 그치 you can play computer games 자 그다음 갑니다 너는 이 자리를 앉아도 좋다 앉아도 돼 시작 그치 you can have a seat 또는 you can take a seat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너는 우리 집에 와도 좋아 여기 시작 Over. 그렇지. You can come over to my house. 너는 이것을 빌려도 돼. 내 연필을 빌려도 좋아. 시작. 그렇지. My pencil. You can borrow. Borrow란 단어 있었어요. Borrow. 그죠? Borrow my pencil. 자, 이건 뭐죠? 너는 집에 가도 좋단가요? 이거? 어제 시작. 그렇지. You can go home. 자, 너는 이거 뭐였었죠, 이거? 이건 뭐야, 이거? 가져도 됐다, 가져가도 된다 얘기였었나? 자, 그럼 시작! You can take it. 그치, you can take it. 그죠? 오케이, take it을 빨리 발음하기 때문에 you can take it. 이렇게 발음 돼. 자, 너는 나와 함께 이 책을 공유해도 돼. 공유해도 좋아. 시작! 그치, you can share with me. 그죠, with me. 나와 함께. 자, 너는 나한테 도움, help라는 단어가 필요해. 그죠? 도움을 요구해도 좋아. 시작! 그치, ask야, ask. You can ask me for help. 이렇게 됐었어. 맞나요? 자, 좋아. 그러면, 우리 이제 대망의 어디로 넘어가냐면, 28, 28번입니다. 트랙. 갑니다. 이거 뭐야? 27이었지, 이거? 28. 이거 깜짝이야. 그렇지. 지금 왜 26까지가, 이상하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PPT 어떻게 됐어, 이거? 26, 27, 28. 자, 여기에요. 자, 갑니다. 보세요. 자, can I join you? 이렇게 돼 있어. 따라해 보세요. Can I join you? 그치, can I join you?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우리는 앞에 우리 뭐 배웠냐면, 너는 상대방한테 뭐 해도 좋다. 너는 뭐뭐 할 수 있다 해서 you can 당연히 여기 뭐 써야 돼요? 아이고 잘 적어줄게 동사 이렇게 해서 이제 찍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말이야 자 나는 주인공 그죠? 주인공 주어는 나예요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내가 뭐뭐 할 수 있어요? 하면 영어는 자리라고 그래서 자리 자리가 대단히 중요해 그죠? 원래 주어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동사를 쓰잖아 그죠? 주어 쓰면 동사 쓰는데 요 도와주는 이 캔의 조동사를 앞으로 씁니다. 앞자리에. 그죠? 앞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의문문을 만들어요. 그죠? 뭐뭐 해도 됩니까? 주인공이 나니까 내가 그죠? 내가 뭐뭐 할 수 있죠? 다른 뭐 해도 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말에. 그죠? 우리는 그냥 이 자리하고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나는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거기 갈 수 있어? 그냥 우리는 그냥 끝을 올려 읽기만 하면 되는데 영어는 요런 말을 앞으로 보내야 돼. 이렇게 자리가 바뀝니다. 자리가. 그래서 요렇게 영어는 우리말과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있었어. 그죠? 그래서 친구가 뭐라 그래? 친구가 교실에서 막
선생님 뭐라고 그래? What's wrong with you? Can I help you? Can I go to the bathroom? 저 똥 마려 죽겠어요. 똥 자르. 여보세요. 그 길로 똥 안 싸고 그지? 그 길로 집으로 도망가지, 그지? 화장실 안 가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지? 잠깐만. 캐나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보시면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먼저 들어보는 거 항상 했었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림만 보시면서. Track 28. Can I join you? 화장실. Fill it. 240.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요거예요, 그죠? 241. Can I join you? Can I join you? 여기 뭐 이건가? 저건가? 242. Can I go with you? Can I go with you? 그쵸? Can I go with you? 243. Can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요거예요. 244. Can I watch TV now? Can I watch TV now? 246.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247. Can I bring my friend home? Can I bring my friend home? 248.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Attention. 집중해 줄래? 주목할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좋아요. 아까 마이크를 안 들여가지고, 그죠? 음원이 좀 안 들어갔을 텐데, 다시 틀어드릴 것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보세요.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표현 우리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 borrow를 우리 앞에 배웠어. 그지? You can borrow. 그죠? 넌 빌릴 수 있어. 그죠? 따라하세요. Borrow your eraser. 시작! Eraser. 먼 게? 지우개. 그지? 그 유명한, 그지? 모유탕 사건 알아요? 한 3년 동안 때를 안 미는 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목욕탕 가서 때밀이 할 수 있지. 돈 한, 뭐, 만 원인가 2만 원 주면, 저기 누우라 해가지고 막, 때, 싹싹싹싹 밀어줘. 그지? 근데 그때 그 때밀이한테, 아저씨한테 그지? 돈 주고 땅 때미는데 한 3시간 동안 때를 미는데 때가 계속 나오는 거야. 4시간째 밀다가 아저씨가 열이 받아가지고 때 타올을 던지면서 딱 한 말.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지우개지. 그랬다는 거죠. 자, 갑니다. 따라하세요. 아, 우리서, 우리 여기죠, 이거.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Can I? 이렇게 나가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허락이나 가능. 능력보다는 허락을 물어보는 표현이 많아, 사실은. 그죠? Can I? 그럼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내가 뭐뭐 해도 되니?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 갑니다. 이거 따라하세요. Can I borrow your eraser? 그치? 우리 친구들 다 따라하고 계시죠? Can I borrow your eraser? 이레이저. 자, 조인. 합류하다 해야 되죠. 합류하다. 함께하다. 합류하다. 이게 적어주세요. 그죠? 단어. 조인. 그러면 너하고 너희들, 너한테 합류하다 해야 되죠. 그럼 내가 같이 축구해도 될까라는 표현으로 내가 너한테 합류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Can I join you? 시작. 한 번 더. Can I join you? 그렇지. Watch TV. 그죠? 당연히 아는 표현이니까 뭐, 몰라도 될 것 같고,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Now는 지금. 그지? 지금 제가 TV 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작합니다. Can I watch TV now? 시작. 한 번 더. Can I watch TV now? 자, 갖춰. 갑니다. Go with you. 따라하세요. Go with you. 그죠? Go with you. Go. 그죠? 가다의 뜻이에요. 그죠? With you, 너와 함께라는 얘기죠, 그죠? With you. 그러면 합쳐서 내가 너랑 함께 가도 되니 허락을 요합니다. 따라하세요. Can I go with you? 시작. 시작. Can I go with you? 그렇지. 내가 함께 가도 되니? 자, 갑니다. 자, 따라하세요. Bring my friend home. 자, bring은 처음 나온 겁니다. Bring 사람 같은 거를 오면 데려오다, 물건이면 가져오다, 요런 뜻이 있어요.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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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알잖아. 저쪽에서 이제 오토바이, 야, 야, 저 오로바이크. 근데 원래는 바이스클이 원래는 오로바이크, 오로바이스클이라기도. 우리는 이제 오토바이라고 그러죠. 오토바이. 그죠? 원래 오토바이라는 영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친구가 저쪽 가서, 그지? 내가 저쪽 가서 오토바이 가져올게. 오토바이 가져올게. 가져올게. 가서 어떻게 돼? 신호 걸잖아.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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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다. 그지? 계속 갑니다. 내가 데려와도 돼요? 내 친구를 집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자, 이제 갑니다. Can I bring my friend home? 시작! Home? 한 번 더. Can I bring my friend home? Can I bring my friend home? 이 P로 발음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럼 friend야, friend. 그지? friend야, friend. friend home. 자, help you. 이건 뭐 아는 단어니까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아까는 위에 걸 보였었죠? 그지? You can help me. 또는 you can ask me for help. 어쨌든, help me. 그죠? 그지? 돕다. 너를 돕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 길 가다가 만약에 얘가 지금 학생이지만 여기 만약에 얘가 할머니야. 여기 할머니야. 할머니가,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뭐라 그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할미. 할미 도와드릴까요? 할미! 할미! 그렇지? 자, 갑니다. 내가 널 도와줘도 돼? 도와줄까? 갑니다. Can I help you? 한 번 더. Can I help you? 그렇죠. 갑니다. Have your attention. 시작. Have your attention. Have는 아는 단어죠. 가지다의 뜻이고 동사고 너의 attention. 이렇게 적어주세요. 관심. 집중.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Please,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그러면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아, 좀 조용히 해. 너 거기 식, 너이 식. 그치, 막 던지고 막. 그렇지. 그리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에도 그지 군인들 이렇게 쭉쭉쭉. 그러다가 장군이 차렷 또는 집중 쭉. 그럼 뭐라고 그래? Attention, please. 이렇게 얘기합니다. Attention, please. Attention. 그죠?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갑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도 돼. 너의 관심이나 집중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표현인데 이제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집중 좀 해줄래?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지? 갑니다. Can I have your attention? Have your. 그지? 한 번 더. Can I have your attention? 의문문이니까 항상 이렇게 얘네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어랑 똑같이 이게 끝을 살짝 올려서 읽습니다. 그지? Can I have your attention? 이게 아니라 Can I have attention? 올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go to the bathroom. 시작. Bathroom 아는 단어지? 앞에서 다 배운 단어죠? 무슨 뭐였었어? 화장실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화장실로 쓰였는데요. 사실은 화장실은 요걸 쓰지 않고요. 이걸 씁니다. 정식 명칭은 restroom이에요. restroom. restroom. 왜냐면 이 bathroom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서는 화장실이 되냐면 우리가 집에 있어야지만이 화장실이야. 그지? 왜냐면 집에서는 목욕하는 공간이 있죠. 이 bath가 목욕이든 목욕, bath. 그래서 목욕도 하고 똥도 싸고, 그지? 샤워도 할 수 있는 게 같이 갖춰져 있잖아.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이제 목욕하고 씻고 하는 모든 화장실 하나로 돼 있는 걸 우리가 bathroom이라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학교에 여기서 목욕하니 너 화장실 가서 샤워해, 그지? 빨개고 여학생들한테 어머 저 미친놈 저 변태 새끼 저거, 그지? 큰일 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가서 뭐 목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씁니다. 화장실을 정식 명칭은 restroom이야, restroom. 좋아요. 다니게 뭐 그지? 참고해 주세요. 저기 출판사 관계자분들. 물론 베스룸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하면은 베스룸이 아니야. 집일 때만이야. 집. 오케이. 그래야 공식 명칭이 레스트룸이야. 레스트가 뭐냐면 휴식이야. 휴식. 휴식. 레스트. 휴식. 그래서 알잖아. 공중화장실 가서 그냥 10분간 휴식하다 오잖아. 똥 싸면서. 아, 10분 쉬었어. 그냥 나가는 거야. 그치? 쉬었다 나가는 거야. 똥 싸면서. 자, 갑니다. 또 따라주세요. 그러면 그럼 합쳐서 제가 화장실 가도 될까요? Can I go to the bathroom? 시작. 투다. 그지? go to th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빨리 발음하면 얘가 go로. Can I go to the bathroom? go로. 얘를 빨리 발음하면 go로.
이렇게 발음 돼, 그죠? 오케이. 정직한 발음 당연히 Can I go to the bathroom이고요. 그지? 미국에서 발음하면 Can I go to the bathroom? 이렇게 하죠, 그죠? Go to, go to, go to, go to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Come over to your house. 시작. 이거 앞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앞에 뭐 있었어? You can come over my house. 그지? 그러니까 이건 너의 하우스야. 그지?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얘네 집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지? 근데 원장님, 가면은 go 아니에요? 아니, 얘네는,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관점이 틀린데, 친구가 여기 있잖아. 자기네 집에. 친구를 초대했어. 여학생을. 여학생이니까 머리카락을 좀 만들어줘야겠지? 그지? 일로 가고 있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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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물어볼 때는, can I come to your,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얘가 얘기하는 거야. Can I come, to, come over to your house? 내가 너의 집에 가도 되니? 근데 왜 go를 안 쓰고, 우리 입장, 우리 한국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쪽으로 go. 그지? 그럼 can I go over to your house? 할 것 같지? 근데 이건 우리 한국식 생각이고, 얘네들은 그렇지 않고요. 얘가 말을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해주냐면 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친구가 얘기했잖아. 야, 내가 니네 집 가도 되니? 얘 입장에서는 친구가 일로 오는 거잖아. 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come이란 개념을 써요. 얘네들은요. 이 여기 집에 있는 애 걔의 관점으로 봐서. 그래서 can I go가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니? 그지? 그럼 친구가, 친구가 오는 거잖아, 오는 거잖아. 그래서 친구 입장으로 얘기해줘. 이렇게 시작.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양식 사고가 우리하고 조금 틀려요. 그냥 한국인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집에 가도 되니? 그러면 Can I go?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한국인들은. 그지? 한국인 감정은 그렇잖아.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 그지?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 안 하잖아. 친구한테, 야, 내가 니네 집 가도 돼? 이렇게 하지? 내가 니네 집 와도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 그지? 근데 걔네들은 얘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 친구가 오는 거니까, 야, 내가 니네 집 가도 돼?는 걔가 내가 오는 거잖아. 저쪽에서. 그래서 come을 씁니다. come을. 이게 한국어와 영어에 약간 차이가 있어. 자, 됐어. 자,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 번. 28. Can I join you? Fill it. 240.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따라하세요. 241. Can I join you? Can I join you? 242. Can I go with you? Can I go with you? 243. Can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244. Can I watch TV now? Can I watch TV now? 245. Can I borrow your eraser? Can I borrow your eraser? 246.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247. Can I bring my friend home? Can I bring my friend home? 248.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Please는 약간 그냥 이렇게 해주실래요라는 그냥 표현이에요. 제발요라는 정도의 표현이야. 자, 됐어요. 갑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 Study World 창스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요건 숙제 그리고 왜 이렇게 워크북이랑 이렇게 숙제 안 해와? 숙제 다 하고 있어? 저기 사진 찍어서 올리든가 아니면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주든가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다 확인을 시켜줘야지. 가져와서 나한테 항상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라고 했어.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 그지? 자, 갑니다. 여기 상황 보면서 guess it 보니까 이거 뭐라 그래? 엄마, 제가 TV 저거 봐도 될까요? 여기 흔한 남매. 요즘 핫하지, 흔한 남매. 어? 근데 그거 보지 마. 애들 정서에 별로 안 좋아. 원장님 애들, 우리 애들 못 보게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될까?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저 이상한 것들, 그 뭐죠? 게임방송 이런 걸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재미는 있는데 교육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어. 자, 갑니다. 어쨌든 자, 제가 지금 제가 TV 봐도 돼요, 엄마?
시작. Can I watch TV now?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아, 선생님, 저요. 병기가 생각나요. 저 병기 너무 보고 싶어요. 저 병기 너무 사랑. 그거 아니지, 그지? 똥마렵다고 얘기하는 거. 화장실 가고 싶다, 그지?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 당황해야지. 어? 이 방구 냄새, 그지? 지금 너 방구 깼지? 자, 갑니다. 뭐라고 그래, 친구가? 차라리 화장실 가서 똥을 싸라, 똥을 싸. 방구 그만 끼고. 그지? 시작. Can I go to the bathroom? 그지? Go. To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To. 어디로? To. 총 쏘듯이. To. 쏘는 것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방향. 오케이. 얘는요. 친구. 여기 친구 데리고 오는 거야. 친구. 그지? 아, 남자친구. 제가 친구 집에 데리고 와도 돼요, 엄마? 엄마 뭐라 그래? 안 돼! 그지? 그지? Can I bring my friend home? 이었었지. 어, 다 잘 알 거야. 자, 갑니다. 우리 speak up! 이제 실제 대화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우리가 또 봅시다. Track 28. Can I join you? Speak up! 보기. I will learn how to swim this vacation. I'm sorry. What did you say?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m talking about my vacation plans. 1. Are you okay? Can I help you? Yes, please. I have to carry this box outside. No problem. Let's do it together. 2. Can I borrow your eraser? I think I lost mine. You always lose things. Here you are. 3. Let's do homework together. Sure.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I'm afraid not. How about your house? 자, 보세요. Speak up. 보시면 A가 얘기합니다. I will learn how to swim this vacation. Will learn. 배우다의 뜻이야. 배우다. 배우다. 뭘 배우는 거. 아, will이니까 저 배울 거예요. How to swim. 그러면 어떻게 수영하는지 그런 걸 배울 거예요. This vacation은 방학입니다. 방학. 이번 방학에 수영하는 방법.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배울 거래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I'm sorry. What did you say? 무엇을 네가 말했니?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제발 내 말에 좀 집중 좀 해줄래? I'm talking about. 난 지금 말하고 있잖아. 우리 talk는 말하던데요. 말하고 있는 중, 뭐뭐에 관하여 이런 얘기예요. 그죠? My vacation plan. Plan은 계획이에요. 계획. 플랜. 그지? 계획. 내가 지금 내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고 있잖아.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지금. 그지? 확성기로. 그지? 그지? 귀에다 대고. 그것도 가네. 안 들립니다. 저는 부처님이에요. 자, 그지? 얘기합니다. 얘가. Are you okay? 너 괜찮아?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yes, please. 네, 그렇게 해주세요. I have to carry this box outside.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carry가 나르다, 옮기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I have to carry. 날라야 돼요. 이 상자를 outside는 밖에. 아직 우리 이거 요즘 핫한 말이잖아. Insider, outsider 이런 말 써지잖아. 그지? 그래서 밖으로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No problem. Let's do it together. Let's do 하자. 그것을 하자. 그러니까 나르는 거 같이 하자. Together 함께라는 거죠. 그지? 아이스크림 함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Together. 그러니까 누가 삐져? 조안나 골드가 삐지잖아. 근데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Are you okay? Can I help you? 내가 널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지? 그래서 뭐라 그래? 도와줘. 뭐라 그래? 얘다, 냅다 던졌어. 이게 100kg 짜리야, 이거. 얘 이제, 누가 던진 거야? 얘가 던진 거야? 얘가 던진 거야? 그지? 모르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갑니다. 넘버 2.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I think I lost mine. 나는 생각해. 생각하다. I lost.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얘는 이거의 과거형이에요. lose. lose. 이 뭐뭐를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과거형이야. 과거형. 과거. 과거. 과거는 뭐냐면 오늘은 현재면 현재지만 어제는 과거잖아. 그지? 아, mine은 뭐냐면 내 것이란 얘기예요. 내 거. 내 뭐를 잃어버린 거야. eraser를 이렇게 줄여 쓴 거예요. 이렇게 줄여 쓴 거. my eraser를 줄여서 mine 이런 표현이 있어. 나중에 배울 거야. 나중에. 내 거.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때 뭐래요? You always lose. 너 항상 잃어버리는구나. things. 어떤 것들을. Here you are. 여기 있어. 주는 거였었지.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Can I bring your eraser? 그치? 너의 지우개 좀 빌릴 수 있을까? 얘기한 거야. 그 얘기 보세요. 뭐라고 그래? 그지? 빌려줄래 했더니 여자가, 그지? 저리 꺼져! 발로 뻥 쳐. 그지? 내가 얘기해. Let's do homework together. 아까 같은 표현이다. 그지? Let's do it together. 그지? 나르는 걸 같이 하자 했고, 이번에는 Let's do homework. 숙제야, 숙제. 숙제를 together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하자. 함께. 그지? 함께 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 Sure. 물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 삐리삐리. 삐리삐리삐리삐리. 그랬더니 뭐라 그래? I'm afraid. 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afraid는 무서운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not. 아, 저는 좀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표현은 뭐냐면, I'm afraid not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야. I'm sorry. 이런 비슷한 표현이야. I'm afraid. 나, 안 될 것 같아. How about your house? 니네 집은 어때? 얘기한 겁니다. How house은 뭐뭐는 어때? 라는 이런 표현이야. 너의 집은 어때? 당연히 이제 처음에, 숙제를 함께 하자 했으니까 남자가 뭐라고 해? Sure, 좋아. 그럼 내가 너의 집에 가도 될까?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아. 니네 집은 어때? 여보, 너의 집에 가도 될까? 시작. Can I? 고가 아니었어서, 그지? 서양식 저 얘네들. 미국식 사고, 그지? come이야. Can I come over your house? 그랬더니 I'm afraid. 나 안 될 것 같거든요. How about you? 너의 How about your house? 너네 집은 안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친구도 우리도 안 돼. 그래서 그지? 이거 뭐야? 숙제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 이놈들? 개판됐지? 이거? 지금 다 어질러 놓고 지금 이거 자빠졌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숙제 안 하고 이 음식인데, 이거. 그거 어떻게 돼? 이렇게 발로 한 대 맞아야지, 이렇게. 뻥. 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끝. 끝냅시다. 갑니다. Track 28. Can I join you? Speak up! 보기. I will learn how to swim this vacation. I'm sorry. What did you say?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I'm talking about my vacation plans. Are you okay? Can I help you? Yes, please. I have to carry this box outside. No problem. Let's do it together. 함께 하자. E. Can I borrow your eraser? I think I lost mine. You always lose things. Here you are. 여기 있어. 백설기 줘. 백설기. Let's do homework together. Sure. Can I come over to your house? I'm afraid not. How about your house? 그쵸? 큰 지우개 네모난 거, 그지? 하얀 거 딱 줬는데 막 문질러도 안 문질러져. 아이씨, 열받아서 깨물었더니 맛있어. 떡이야, 떡. 백설기 떡, 그지? 지우개가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해보면 저번에 우리가 you can 또는 I can,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너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허락을 구할 때 그래서 can I 동사 쓰는 겁니다. can I 영어는 자리야. 주어동사는 그대로예요. 주어동사. 그래서 내가 TV를 봐도 되나요? Watch TV. 만약에 얘가 없으면 나는 본다 TV를. 이런 말이야. 그죠? 그지? 그러니까 주어동사는 이 자리는 그대로 있고 can은 앞으로 보낸다. 영어는 이렇게 자리를 옮긴다. 그래서 can I watch TV now?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갑니다. Come, baby, c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Come, baby, come.
come, baby, baby,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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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come, baby, baby, come, c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 You gotta give me love and then you gotta give me some.